자, 오늘이 우리 논리독해 여덟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정도 고비를 좀 돌파하고 나면 아닌가? 뒷부분에라도 한 두세 개 챕터가 좀 고전을 할수 있나? 오늘 정도 고비만 좀 넘어가면 아마 그래도 논리독해의 어려운 고비들을 좀 돌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 응? 자, 지난번에 우리가 연습 문제 마무리 못 지은 거 64번부터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이 이른바 조건 제시지. 이러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게 성립된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인과관계형, 원인 결과, 전제 조건 하에 이러한 결론이 유도되는 것의 변화형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번 수능, 우리가 점수에서도 얘기했잖아. 2등급과 3등급 커트라인으로 보면 절대 쉬웠던 시험은 아니라고. 그거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또 의외였던 게 뭐라고 했어? 의외였던 것이 사설 사이트에서 오답률 제일 높은 것이 문장의 적절한 위치를 고르는 문제 유형이었는데,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나 조건을 따져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뭐 연결사를 바라보는 논리를 제대로 못 봤다든지, 우리 이미 얘기했었잖아. 첨가와 동호 반복은 다르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틀렸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그 지문이 아마 내 기억이 지금 오락가락하긴 한데, 만약에 내가 틀렸으면 나중에 확인해줘. 문장의 적절한 위치를 고르는 문제가 진짜 오랜만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논리 구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거는 내가 직무적 독해하고 ERS에서는 내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논리를 꼭 설명을 해요. 근데 다른 강좌에서는 논리 독해 예전 1.0 버전에서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를 내가 안 했을 거야. 왜냐면 EBS 전 지문에 하나나 두개 나와요. 그리고 수능 전 역사를 통틀어서 22년 동안 이번에 나온 거 빼놓으면 한 번인가 나오고 안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리 구조, 그런 의미 구조를 지니는 거를 전면에 내세우기가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나왔더라고. 자, 봐봐. 그런 이제 필요 충분 조건도 바로 조건 제시에 논리적 서술 방식의 일환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64번. 자, 64번. 일단, 첫 문장 세미콜론 앞까지 일단 동사 찾는 연습이 구문독해 시작이야. 요런 것들이 이제 동사 찾는 연습이 잘안 되면 그런 거는 우리가 따로 또 준비하는 게 있다라고 했어. 자, 87번. 동사가 누구야? 이게 잘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요게 잘안 보이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 렌더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뭐를 뭐뭐하게끔 만들다, 목적어를 목적 보호로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문법책이나 구문독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잘. 근데 사실상 메이커와 똑같은 뜻이 되면서 오형식의 핵심 문장 구조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사형식 오형식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의 쓰임을 자주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EBS 교재 통틀어도 한두번세번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다음 까먹고 넘어가는데, 얘는 문장 구조까지 기억을 해주는 게 도움이 돼. 그러면 does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incapable, 능력 없는 사람, 뭔가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 무능력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지.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를 doing 다음에 anything 보이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it did anything은 자, 긍정문의 any로 봐야 돼, 부정의 any로 봐야 돼. 이거 알아둬. 요게 2011학년도 네가 재학생이었을 때 시험 볼 때였나? 그때 6월인가 9월에 이런 출제 기법을 사용을 했어요. 빈칸 만드는 기법에. 저 앞에, 그러니까 빈칸 말고 본문 쪽에 부정적 표현 하나 집어넣어. 그리고 본문 속에 그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 부정이 들어가 있거나 뭐 그렇게 만들어. incapable of에 인 동그라미 치면 알아두라고. not이나 never, no 또는 few를 less. 보통 우리가 부정적 표현을 만들 때 쉽게 쓰는 게 not이나 never이나 no.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few, little, less. 이런 표현들이 주어져 있지. 이런 표현들을 갖고 부정적 표현을 만드는 것도 기법이지만, 아카데믹 잉글리시는 부정의 접두사를 좋아해요. 인에다 동그라미 치고 부정이라고 적고, anything에 any랑 결합했으니까 not any, 완전 부정이 되지. 강한 긍정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nothing이에요.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게 돼 있어. 세미콜론 순접 역접 떠올리지 않고 그냥 논리적 구조로 판단을 넘어가는 게더 좋다라고 했지. 그러면서 세미콜론 나오고 while이 주어지는데, while 세 가지 뜻.
멈마하는 동안 한편 반면에 멈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executing, 실행하고 집행하고 처형하는 거야. 나처럼 똑같이 실행, 집행, 처형하다. 사실 내가 내 공부법에 관해서 예전에 한번 아 지금 오르비에서는 처음으로 얘기하는구나. 1년마다 사전을 바꿨어요. 중3 이후로는. 그 이유가 뭔지로 사전에 밑줄 치면서 1년 딱 공부하면 사전이 걸레가 돼. 그리고 더 이상 밑줄을 못 쳐. 어? 고3 때만 사전을 안 바꿨다.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과정에 사전을 3개 쓴 거지. 중3 때까지 쓰던 나 사전. 그러다가 중3 때까지 쓴 사전이 너무 걸레 같아가지고 고1 때 쓰던 사전. 응? 고2 때 쓰던 사전. 그 다음에 고2 때 쓰던 사전을 고3 때까지 끌고 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서울대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애들은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무조건 어디였어? 영문과 아이들이에요. 영문과 아이들은 절대 원서 들고 다니지 않았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영어 굉장히 잘하는 애도 있고 지금 서울대 교수하는 애도 있어. 어? 백낙천 교사의 수제자라고 칭찬받는 애들도 있어. 근데 걔네들은 영안사전 들고 다녀요. 근데 다른 학교의 겉멋들은 영문과는 꼭 신촌에 있는 학교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겠어? 응? 영영사전 들고 다니더라고. 우린 비웃었어요. 어? 영안사전, 영영사전이 다 필요해. 어? 하지만 영안사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괜히 폼 잡기 위해서 영영사전 그 무거운 거.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데스크탑판이라고 알아? 영영사전 중에 큰 거 있어요. 두껍고. 아버지 아마 집에 있을 거야. 응? 그거를 들고 다니는 거야. 병신 2호선 안에서 우리끼리. 이러고 있었잖아. 영영사전 들고 다닌다고 펌쳤지만 아니 영영사전도 도움이 되지만 영안사전이 왜 중요하냐면 구체적, 추상적, 전문적 용어가 다 나오고 역사적 뜻의 용례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것들 왜냐하면 몇 세기에 이런 어휘가 사용됐다. 고어이지만 폐허됐다. 영문과 애들은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17, 18세기 사문 읽고 어쩔 때는 고어 영어도 읽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는 executing, 실행, 집행, 처형하다는 말 기억하라고 했어. 그 다음 any type of work가 보이지. 이때는 긍정이에요. 똑같은 예니지만 어떤 종류의 일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동안에든 상관없이 보편화, 일반화 전술을 쓰고 있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 일을 하면서 뭐하게 돼? preparing, 준비를 하고 qualifying. 이런 표현 같은 게 진짜 EBS 스타일 학술 영어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qualify 하면 보통 내신 영어에서는 퀄러티를 외우고 난 다음에 이게 자격질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뭐 좀 공부한 친구들은 퀄리피케이션. 얘가 자격증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 그리고 제대로 공부한 친구라면 퀄리파이드라는 과거분사가 되면서 형용사가 된 표현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뭐를?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려고 한다는 거야. 제기대명사가 뒤에 따라 나오지. 뭐 하기 위해서? Undertake. 어마돌이 보이지. 우리 저번에 그림 그린 거 생각해봐.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착수할 준비를 한다는 거지. 일이 일을 낳는 거예요. 내가 교재 만들다 보면 꼭 이래. 자, the more. 더 비교급 비교급 구조니까 A도 긍정, B도 긍정. 그래야 되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나더를 받는 거. 또 다른 일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더 more tired. 1번에 tired X치고 2번에 less. 부정문 취급 X치고 자 하면 할수록 인간의 능력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지. 단 몇 번. 3번 정답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밑에 있는 언더 시리즈들은 한번 눈여겨봐도 자 65번 들어가서 65번. 자 여해도 또 뭐 오늘 애니의 천국이네. 애니 나라다. 애니메이션의 애니 말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연습한다? 첫 문장의 동사 누구? 주어를 꾸며주는 긴 관계사절. 아까 우리 64번에서 봤던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보다 더 길지. 그래도 동사 보여? Has been out. 자자자 주눅 들지 말고. 현재 완료 been 다음에 과거분사 나왔으니까 수동태. 자 그러면 anyone은 일반화 전술이지. 긍정이지. anyone의 형광펜치라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한 번이라도 total eclipse of the sun 태양의 이 total eclipse를 아 부분일식의 반대말을 그냥 개개일식이라고 하지 전체일식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 응? 자 개개일식을 봐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버리 경험이지.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와 애니가 결합하면서
적어놓으라고. 현재 완료와 전체를 긍정하는 애니가 결합했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일반화 전술이라고 해요. 일반화 전술은 따로 챕터를 만들기는 좀 애매하더라고. 아마 우리 19강에서 분석과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장치일 때 거기서 언급할지 언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한 번이라도 개그 일식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by the experience 그 경험에 경외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듀엘링 서처 이벤트 그러한 사건 도중에 이때 데이 항상 조심할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건 영어 유치원 얼마나 좋은 데 다녔느냐에 따라 달라져. 이때 데이가 날이야 낮이야 날이야 낮이야 낮이지. 그 순간 그런 그 개기식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낮은 밤으로 바뀌어버려. 뭐 하면서 이때 애즈는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자 알아둬. 애즈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을 때 왜 학교 내신에서 중학교 이후로 고등학교 내신에서 그렇게 많이 본문에 애즈가 있으면 애즈와 같은 용법 고르라는 훈련을 시켰을까? 소리가 길어 짧아. 비코우즈보다 훨씬 더 짧지. 웬보다도 더 짧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뜻을 쓰이는데 잠깐만 우리 분사구문 공부할 때 4대 부사절이 누구라고 했어? 시간, 이유, 조건, 양보가 일반적으로 4대 부사절의 논리구조라고 했지. 그러면 시간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뭔가 할 때 동시동작의 느낌이 강하다라고 해.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누구? Because, as, since와 같은 이유 있다라고 했지.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가 뭐야? 비례관계라고 해. 더 비교급, 비교급만 비교급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직업은 전문화, 세분화된다. According as에서 나왔던 구조에서 as가 비례관계, 뭔마함에 따라서 이중 비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네 번째, 우리 as 공부할 때 뒤에 있는 as가 비교의 대상, 뭔마처럼 뭔마만큼이라고 했지. 이런 것을 일본 학자들은 양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봤던 어렸을 때 사전들은 이걸 양태. 난 이 말을 지금도 써. 이게 크게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거야. 모양과 태도지.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라는 뜻이고 다섯 번째가 누가 있어? 양보가 돼요. 양보가 돼요. 그러면 4대 부사주 중에 누구만 없어? 조건만 없지. 근데 조건도 뭐냐면 even if가 뭐야? as if가 있어요. 마치 뭐뭐처럼. as도가 있어. 그러니까 애즈의 쓰임새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너무 어려운 영어, 너무 그럴 때는 이 애즈의 용법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꼭 어느 하나로 딱딱딱 안 끊어지는 거. 그거는 영문과 들어가서 19세기 영산문이나 20세기 영산문, 영소설을 읽다 보면 저절로 느끼니까 지금 질문 던지지만 대학 가서 교수한테 질문해. 근데 잘못 질문 던지면 눈 밖에 나서 휴학하고 다른 학교를 찾아봐야 돼. 봐봐. As the moon, 달이 pass between the sun and earth. 태양과 지구 사이에 가로지르고 있을 때, 가로지르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 낮이 밤으로 되는 거지. 그 시점에. 그리고 연속 동작의 분사구문이 나와서 자, fear of the appear, observer지, observer. 지구상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관측자들에게 태양을 뭐 해버리는 거야? blocking. 가려버리는 거지. 자, is cold. 개념적인 서술 전략이지. 이때 디스에다 세모치고 이게 지시사예요. 모아주고 있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솔라 이클립스. 되는 거지? 자, 2번, 3번이 왜 안 돼? 애뉴라 이클립스 하면 이게 그만 일식이라고 하나? 완전히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자리만 보이는 거. 응? 이게 애뉴라 이클립스가 되는 거고 루나 이클립스는 월식이니까 안 되는 거지? 자, 자. 요거는 사실 뭐 그렇게 문제제기할 수도 있어. 주어진 정보만 갖고는 못 풀 수도 있어. 그런 문제제기는 하지 마. 뻔히 아는 거를 갖고 상식. 왜냐면 시험 영어 시험 문제나 언어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을 전제해서 내는 시험 문제가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에요. 자, 그다음에 조건제시법에 관한 박스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응? 뭐 조건제시법은 거의 이런 시그널은 봐, 대. 자, 66번 들어가죠, 이거. 여기에서 이제 감동 어린 문제들이 있어요. 감동. 66번부터 67번, 70번까지가 지금 조건 제시의 논리에 관한 문제들이지. 미리 풀어본 사람. 안 풀어봤다고? 빨리 풀어. 풀, 이거는 국문독해랑 다르기 때문에 미리 풀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자, 봐봐. 그 중에서 아마 67번이 탁월한 문제예요. 분명히 이제 여기는 이제 오르빗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뭐 PDF 파일이 올라가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67번에 관해서 물어보고 난리 칠 거예요. 이 67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맞을 수도 있는데 정답과 오답의 경계를 분명히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면 1등급은 돼도 쉬운 수능에서 만점은 안 나와요. 절대. 절대. 자, 66번 들어가 보자고. Paradoxically. 아마 EBS 교재를 작년에 좀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게 문장 부사가 돼서 역접 효과를 발휘하지. 역설적이게도, 즉 이 역설적이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상식에 반하는 소재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문장 부사, 역접 효과, 상식에 반하는 소재라고 적어놔요. Altruism. Altruism이 뭐야? 이타주의지. 근데 상식에 반하는 거니까 그걸 보라는 거야. 이타주의가 실제로는 임팩트가 또 들어갔지. 왜 이런 식으로 요라는 법석을 떨었을까? 패러독시칼리도 있고 임팩트도 있고. 근데 이거 유명한 문장 잘 쓴 글이라고 칭찬받는 글이에요. 이건 무용부원하는 게 아니야. 역설적이게도 자 이타주의라는 것이 실제로는 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원인, 주절이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와? 만약 그것이 온예다 동그라미 치고 그런 이타주의라는 것이 원제 한 개인의 close relative 가까운 친척들을 도와주는 것으로만 한정된다면 즉 주변에 있는 친척을 돕기만 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그 이타주의는 실제로는 뭐가 될까? 빈칸에 들어간 말이 일단 부정적인 것에 대해 나온 거니까 beneficent 자비심이 많은 거 아니고 random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다는 얘기는 지금 조건절과 주절 사이의 관계가 원인결과 인과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되지 그러면 그 다음 selfish 이거예요. 이타주의와 이기적인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반이어 개념이지 대조출원이지 역설적이라는 말이 문장부서로 걸고 있잖아. 이타주의라는 말, 이타주의라는 간판을 걸고 자기 주변에 뭐 장학재단 만들었는데 장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 친척밖에 없어. 그럼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으로 환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특정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센서리어스, 센서리어스 하면 센서가 검열인데 이거 조심해. 이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크리티컬, 비판적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센서리어스 형광펜칠에. 자, 어떤 분이 올해 수능에 대해서 뭘 이렇게 검색하다가 내가 수능 문제 중에 지금 EBS 연계문항인데 그때도 고민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야. 그게 32번, 33번. 그 역사가 근대 문명이 가능했던 것이 경쟁. 33번?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지. 어쨌든 그게 이제 EBS에서는 제일 고난도 지문으로 분류되는 거잖아. 맞나? 그 지문의 원전을 내가 못 찾았어요. 예전에도. 오래 못 찾은 거지. 그래서 그 찾으려고 이번에도 또 시도하다가 우연히 어떤 사이트로 들어갔는데 올해 나이가 서른 되신 분이 블로그에 긴 글을 썼더라고. 자기가 영어 시험 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자기가 서른의 나이지만 그래도 지금 영어 공부를 한대. 뭐 이 수업 영어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조만간 자기가 사회에서 경쟁할 아이들이 고3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궁금해서. 왜냐면 자기의 인생, 서른 살 인생의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고3 때 그나마 그래도 제일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이후 영어 실력이 별로 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야. 내 생각하고 똑같더라고. 그러면서 풀어봤는데 네 문제를 틀렸다고 하더라고. 그런 겸손한 자세로 봐서 대학도 꽤 괜찮. 그리고 네 문제나 틀렸다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잠깐만. 서른 살이면 나이 학번이 2005, 2006? 2005, 2006이면 뭐 수능이 엄청나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과 비하면 엄청 쉬운 수준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 태도가 참 마음에 들었어. 뭐 자기가 명사로 뜻을 외웠는데 이 명사가 동사로 바뀌었을 때 의미의 전환이 있는 거. 품사 변환이 됐을 때 뜻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공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고 어떤 글들은 자기의 지적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야.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갑자기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고2, 고3 때 깐깐한 영어로 공부하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생각해봐. 시험 문제 쉬우면 고3 때 띵까띵까 놀면서 공부할 것 같아? 엄마가 학교가 그걸 놔둘 것 같아? 우리나라가 자율학습을 왜 하는데? 자율학습 고3들 다 풀어봐. 그럼 대한민국 고3 중에
50% 이상은 다 사고쳐요. 입시를 포기하거든. 유월모의고사 딱 끝나봐. 대한민국 고3교실에 70%는 재수를 결심해요. 엄청난 사회 문제를 야기시켜. 뭐 인권선언? 학교 현장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라는 거야. 되도 않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적 통제수단이야. 좀 뭘 알고 얘기하라고 해. 무지한 것들. 그러니까 미셸 푸코의 책을 내가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논설 뭐 글 쓰려고 하면 뭐 참교육 어쩌고 하면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든지 정신병원의 탄생 정신의학의 탄생이라든지 그 정도는 읽고 어떤 교육 정책이 왜 이루어지는지 좀 알고 떠들어라는 거야. 난 알아도 아무 말 안 하잖아. 말했네. 67번. 일부러 67번이 어렵기 때문에 뜸들인 거야. 자, 들어가 보자고. 이번에는 only if로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지. 오로지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주절의 내용이 성립된다는 거지. 그치? 그런 의미에서 only if는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지. 응? 그게 있어야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충분 조건의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 조건의 요소가 없으면 결과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필요 조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잖아. 결과가 일어났을 때 이런 원인이 필요하다잖아. 너 수학 100%였잖아 항상. 영어는 2학년 때 90점 딱 한 번 나왔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논리야?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건 이과의 고민이고 어쨌든. 자, rejection. 그 다음에 스펠이라는 단어, 요거 2013년도 EBS 수능특강 교재예요. 그러니까 졸업생 일부는 이 질문이 기억날 수 있을 거야. rejection이 거절, 거부인데, 자, 아마 그때 이 수능특강 얘기하면서도 스펠이라는 단어를 조심하라고 했어. 스펠이라는 단어의 가장 원초적인 뜻은 이거는 동일 철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진짜 영어 전공하는 선생님들은 나 죽이려고 해요. 스펠은 처음에 첫 번째 뭐야? 철자를 쓰다야. 두 번째, 마법을 걸다라는 뜻도 있어요. 마법과 관련된 얘기에서 마법, 마술을 걸다. 세 번째가 일으키다, 초래하다. 원인, 결과, 이인과 관계예요. 기부하다, 기여하다, 일으키다, 초래하다라는 뜻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 거절이나 거부는 뭔가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지. 뭐를 야기시키는가? 보통 스펠이 어떤 일을 초래하다, 일으키다라고 할 땐 부정적 결과일 때 써요. 오로지 어떤 경우만. Do not believe in. 자, 이것도 이제 느낌의 차이를 느껴야 돼. believe는 뭐뭐를 믿다지만 believe in은 뭐뭐의 존재를 믿다. 좀 더 신뢰도가 얘가 강한 거예요. 확신의 정도가 believe in이 더 높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만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배제당한 것이 뭐를 일으킨다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느껴질 거야. 이 정도 설명했으면. 근데 문제는 2번, 3번을 골라내는 거야. 2번, 3번도 선택지를 좁히는 능력까지는 3등급도 가능해요. 하지만 2번, 3번 사이에 정답과 오답의 경계를 가르려면 수능 영어 만점 수준의 아이라는 거예요. 자, 얘는 거의 ERS 수준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4 동그라미 치고 우리 어떤 얘기했어? 자, 4는 4 다음에 전체에서 4는 시간의 표현이 나오면 뭐뭐하는 동안 이건 내가 써주지 않아도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4 다음에 명사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거 우리 앞부분에서 잠깐 봤었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for를 쓰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때는 전치사는 아니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에 for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왔다. 이때 for는 뭐야?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야. 근데 문제는 for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이때 for는 뭣뭣의 경우에는 이란 뜻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내가 표시할 수는 없지만 얘는 예시, 사례, 예시의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for은 뭣뭣의 경우에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for 다음에 for는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because 같은 종속 접속사와 다르게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어. 물론 이제 원전 읽다 보면 영어 원서로 되고 EBS 교재 보다 보면 종속절도 독립적으로 쓰는 문장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때 for는 왜냐하면이에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기 때문에. 자 뭐라 하겠어? 뭐뭐하는 동안 의미상의 주어 왜냐하면 뭐뭐의 경우에는 for는 왜냐하면. 자 그러면
봐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좌절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아니면 어떤 실패를 일으키느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스스로를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시는 예시인데 정반대 사례로 가는 거지. 스스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은 단지 그런 좌절은 뭐에 불과하는 거야? 내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도전거리, 문제거리에 불과한 거지. 한번 도전해보지 뭐 그러는 거야. So 그래서 accept 네모치고 명령문이지. 이런 식으로 명령문이 배치되면 주장, 충고, 제안 뭐라고 했어?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주장이나 충고나 제안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라는 거야. 이 명령문과 의무문은 뒤에 독립된 단어를 한번 정리해 줄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as you are 있는 그대로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Don't try to perfect. 내가 1등급 안 나왔다고 내가 영어 공부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들 아니 뭐야 아니 완벽하지도 않은데 완벽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are just like 이때 like는 해석은 비유인데 사실은 예시와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마치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사람 즉 그 다음 동격이 부연 설명을 하지 다른 모든 사람 ability 능력도 있지만 한계도 지니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지 그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해서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 2번이야 3번이야 이 2번과 3번 사이의 논리적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만으로 못 풀지. 1번과 4번은 3등급 이상이면 다 풀어요. 그치? 자, 트러블이 돼야 안 돼. 거부당한 것이 문제를 일으킨대. 말은 돼.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해결하지 않았는지 몰라 우리는. 즉, 반면에 페일리어이 되면 자,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문제가 된 거지. 실패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자, 너희 학교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애한테 이 67번 문제를 갖다 들이밀어봐. 그리고 2번과 3번이 말이 안 된다. 원어민한테 물어보면 둘 다 답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원어민 강사한테는 고급 영어는 배우지만 스피킹과 라이딩 초급적인 것만 배워요. 자, 트러블은 원인이야. 뭐랑 동의어가 돼? 문장 구조, 문맥 구조에선 챌린저랑 별 차이가 없어. 말이 안 되지. 문제거리가 됐으니까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나면 문제를 극복하는 건데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를 극복한 거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문제가 실패거리가 돼버리는 거야. 실패 좌절이 되는 거지. 단 몇 번? 결과에 해당되는 3번이 되는 거예요. 권위 있는 GRE를 출제할 수 있는 ETS 출제위원급 교수한테 물어봐. 그러면 사막이 정중 말이 정답이란 걸 얘기할 거예요. ETS 출제위원급.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예전에 EBS 강의를 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학원 초창기에도 EBS 강의를 들었어요. EBS I 말고 수능. 그때 내가 존경했던 영어 강사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임규열이야. 비록 토익 영어를 가르쳤지만 그 사람의 책은 나에게 진짜 엄청난 감동을 줬어요. 문제 하나마다 자기가 만든 문제가 굉장히 있었는데 임규열이 그 한국일보에 지금도 글을 기고해요. 그냥 모르겠다. 검색해서 들어가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임규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여태까지 마주치고 토익 교재로 이렇게 살펴봤던 선생님들 중에 가장 진수예요. 초절정 고수야. 그래서 내가 토익 안 하는 거야 절대. 난 초절정 고수가 내가 절대 왜냐면 그분이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로 ETS 출제위원들하고 토론해요. 이 문제가 성립되는지 안 성립되는지를 갖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강사라면. 애들 돈, 코 묻은 돈 그냥 벌고 뭐 알바생 써가지고 광고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한 문제 한 문제를 자기가 만들면서 이 문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는 그냥 나도 한번 교수들한테 감수 맡긴 적이 있어요. 교재에 대해서. 아무도 오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읽고 넘어가. 진짜 자기가 자기 인생에 걸린 수능시험이라면 그렇게 안 넘어가거든. 이번에 영어 시험 문제 쉽다라고 해서 뭐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영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원어민 영어 선생님들 사이에 어떤 사이트가 있나 봐. 자기네들끼리 노는. 그분은 또 그걸 한글로 썼어요. 어, 그 원어민 선생의 태도는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태도야. 한글로 그 글을 썼어요. 자기가 한국 학생들이 영어 어렵다 어렵다고 해서 자기 친구가 IELT라는 시험이 있어요. 일치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영국 유학 갈 때 보는 시험인데 그래서 자기 한번 풀어봤대. 자기도 80점밖에 안 나오더래요. 응?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원어민이면 그래요. 응? 자, 봐봐. 68번 들어가서 요거는 2013학년도 수능 문제 그 당시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아니었나? 요 문제를 갖고 왜 오답이 많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내가 바로 조건 제시의 논리로 처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EBS 교재도 수록되고 시중에 있는 모든 싸구려 책에도 다 섞여 있는데 왜 애들이 여기서 오답률이 높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상식에 반하는 소재가 나온다는 거 일단 기본 전제를 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틀렸던 애들한테 실제로 나는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왜 틀렸는지 기억은 못하더라고. 바이에다 동그라미 치고 라이크는 우리가 비유의 전략에서 얘기했었지. 우리는 우리의 눈 동작을 눈을 카메라랑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엘리먼트 바이올로지 텍스트북 초등학교용 생물학 교과서는 헬프 투 프로듀스가 첫 번째 함정이었어. 단어로는 긍정적 이미지인데 미스리딩의 형용사가 뒤집어버리지. 요런 서술 전략이 이게 반어법이에요. 자기네 딴에는 생물학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한답시는데 What perception? 인간의 인식 과정이 인테일.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데 더욱 효과, 기여를 했다는 거지. 이게 반어법이에요. 이게 레토릭이고 이게 스타일이에요. 일부러 뭘 쓴 거야? Help to produce를 쓴 거예요. 어? 더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only in terms of에 네모치고 형광펜치래요. 전제 조건을 붙인 거지. 아주 강력한 전제 조건을 붙인 거야. 오로지 어떤 경우에만. 처음에 EBS 해설지가 나왔을 때 응? 이때 이거를 전부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들이 너도 기억하지? 응? 응? 수능 특강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 대한민국 모든 영어 선생들이 이걸 다 물리학으로 번역을 했어요. 해석했어요. 내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너? 응? 그때도 네가 촬영했냐? 제가 종종 와서 날 촬영하고 잘하거든. 봐봐. 근데 사전을 조금이라도 찾아본 사람이라면 피직스일 때는 정관사 덜 안 붙여. 그치? 이과니까 좀 알 거야. 피직스 할 때 관사 붙이지? 학문 이름 앞에 관사 붙이는 경우 없어요. 있나? 뭐 이건 내가 조심할 수 있어. 이건 내가 따져봐야 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항상 이런 말은 조심해. 하여튼 물리학 앞에는 정관사 더 잘 안 붙여. 어? 그냥 피직스예요. 여기 더가 보여 안 보여? 이런 게 지금 진짜 고급 영문법이에요. 자, 더 피직스가 되면 물리적 현상, 밑에 각주로 적어놨지? 물리적 현상 과정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오로지 이미지 포메이션, 그리고 자 강제 오니가 나가면서 동사주어, 도치구조가 만들어진 거지? 오로지 이미지가 어디에? 망막에 형성되는, 각막이라고 할까? 각막은 앞에 거잖아, 망막이지? 오, 큰일 날 뻔했다. 어이씨, 이과 애들 나 죽일 뻔하겠네. 그래도 의대 많이 보냈어요. 자, 봐봐. The physics of image formation.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이미지 형성, 망막이 형성되는 물리적 관점에서만, 물리적 견지에서만 IN 카메라, 눈과 카메라는 그럼 같다야 다르다. 같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예측도계, 구문도계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면 비교대조의 관점이 나오겠지. 즉, 그 당시 아이들이 오류를 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단어가 뭐였던 거야? 인커먼이었던 거예요. 헬프 프로듀스가 보이지? 인커먼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글을 읽는 거야? 논리적으로 글을 못 읽는 거야? 논리적으로 글을 못 읽게 된 거예요. 어? 그러면서 자기 상상 속에 상식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냐면 그렇다고 상식을 꼭 배제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처럼 배경 지식이 많을 필요도 없어. 문제 푸는 너희들은. 하지만 강사는 배경 지식이 많으면 좋아. 질문이 왜 출제됐는지 알고 수능 특강 뭐 수능 기출 문제를 보면서도 그냥 수능 기출 문제 뭐 이거 인수영독에서 나왔어 얘 나왔고 그게 아니라 비연계 문항의 소재적 흐름을 보면서 내가 예술 관련 소재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지. 드디어 쏟아져 나왔잖아요.
젠장. 내가 유일하게 아마존에서 살까 말까 망설였던 그 예술 미학 인문책에서 시험 문제 냈더라고. 더러운 새끼들. 왜냐면 그 책을 내가 왜 안 샀는지 얘기해 줄까? 추천하는 별이 너무 적었어. 그럼 일반적으로 아마존에서 여러 책을 주문할 때 아무래도 추천 별이 많은 책을 내가 주문하지 않았겠냐? 아씨, 이번에도 적중할 수 있었는데. 비연기 문항을, 더러운 자식들. 잠깐만 쉬었다 가자. 흥분했다 또. 자, 69번. 자, 조건 제시법들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봐봐. 조건 제시법 좀 이상한데. 근데 왜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내가 말을 안 붙였어. 이게 언어학, 그 문과, 인문학 이런 공부에서는 이거 뭐 법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조지 밀러. 조지 밀러 자신은 offer, 제안을 했다라고 했어요. 뭐를? The magical number 7 plus 1 minus 2. 이게 근데 인용부호가 붙었지. 이런 아카데믹 잉글리시의 특징 EBS 교재에 숱하게 봤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나처럼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도 이게 도대체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쫄지 마. 반드시 그놈 동호반부 구현 설명을 하거나 상술의 또는 예시의 전략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조지 밀러 자신은 자 마법의 숫자가 7인데 또는 7보다 2를 더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 플러스 5할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9가 되거나 5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구조가 눈에 들어왔느냐예요. 우리가 학교 내신에서 제일 많이 보는 구조 중에 하나 앞에 박스 같은 데서 언급됐을 거예요. 개념 정의에서도 나왔겠다.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지. 사실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이런 해석 구조가 나오면 중간에 A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as B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A를 길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as B를 그대로 놨지. 자, 이 마법의 숫자 7, 9, 5 맞나? 마법의 숫자가 될 수 있는 7, 9, 5가 다 뭐야? Capacity limit. 아, capacity지? Capacity limit. 용량의 한계라고 했어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7이나 9나 5가 된다라고 했지. And에다 동그라미 치고 offered와 proposed가 두 개 동사 V1, V2가 이어지고 있지.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인간들은 종종 자 알아둘 게 뭐냐면 이때 프로포즈 다음에 사실은 명령 요구 주장 제안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사실적 표현인 것 같아. 자 인간들은 종종 deal with 이것을 자 예를 들어서 이때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지시사니까 겁먹지 마. 이것을 chunking, incoming information 다가오는 정보를 chunking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거 영어 교육 잘 받지 않으면 이런 단어도 사실 이게 중학교 필수형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쫄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를 청킹하는 것을 통해서 해석하지 마. 청킹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종종 대처한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청킹이 뭘까? 그리고 바이는 결국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문제 해결 방법 제시로 뻗어나가지. 바이를 써가지고. 자, 그 다음. As a simple example. 아니나 다를 걸 예시가 나오지. 14911776618610 이거 몇 자리 수냐? 12자리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이 정도의 숫자가 그 다음에 capacity가 보이지. Unless에다 동그라미 쳐. 나봐. 지금 뭐가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보이고 Unless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 돼야 되지. 밑에 있는 네 개의 보기를 보니까 보기들이 전부 다 동사 계열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요 문장이 해석이 어렵고 까탈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흔히 보던 주어가 아니기 때문이야. 12자리 숫자를 지금 주어화 시킨 거지. 이런 12자리 숫자가 incoming information 들어오는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정보일 때 자 그것은 capacity 능력을 뭐 한다라고 했지. 뭐 하지 않는 한 부정의 전제 조건을 걸었지. 우리가 만약에 12 digit 이 12자리 숫자를 또 예지가 나왔어. 세계의 어떤 친숙한 숫자. 뭐 친숙한 숫자가 뭐 1492년, 1776년, 1860년 이게 뭐 미국 역사나 서양사의 뭐 중요한 사건인지는 확인 안 해 봤어. 이런 숫자를 세 단위, 사세 단위 마치 연도처럼 날짜처럼 그럼 청킹이 뭐겠어? 나누고 쪼갠 거지. 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를 쪼개는 것을 통해서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쪼개지 않는다면 자, 이러한 숫자는 우리의 능력을 뭐 하는 거야? 자, exact. 형광펜치래. 아까 그 서른 살 일반인의 수능 체험담에서 대해서 얘기했지. 한국 학생들이 외우는 exact는 정확하냐. 근데 EBS 교재를 깐깐하게 만약에 올해 2015년에 공부했다. 고1, 고2 때 EBS 교재를 제대로 된 학원 선생님한테 배웠다. 그럼 exact 강조했을 거예요. 2014, 2015년 교재에서 계속 강조되는 EBS 아주 함정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야. exact가 뭐야? 강요하다야. 그리고 이 exact가 이 형용사꼴로 많이 나와요. 혹독한, 엄격한, 가혹하냐. 뭐라고 했어? 혹독한, 엄격한, 가혹하냐. 요 두 개를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숫자가 우리의 능력을 강요해? 아니지. 그 다음, 이그제면 검사하고 조사하고 따져보는 것도 안 되고 expand.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 자, exceed. 뛰어넘는다지. 답 몇 번? 4번 정도. 이거 맞았어? 오, 대처 능력이 있네. 자, 그 다음. 70번 문제도 좀 난이도 있게 배치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education, 교육이라는 것은 자, more than one name, more than은 뭐뭐 이상 자, 칠판문다, 칠판문다, 복습 필기한 거 이때 찾으면 절대 안 돼 자, 봐봐. No more than, no less than, not more than, not less than. 노가 좀 더 강한다라고 했고 비교급을 원급 비교로 바꾸고 중간에 있는 단어는 반의어로 만든다고 했어. No more than, as few as only. No less than, as many as.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이라는 뜻이야. Not more than은 at most, 기껏 해봐야. Not less than은 at least, 적어도라는 뜻 챙겨주는데 여기는 그냥 more than이지. 자, 봐봐. 교육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질 수 있어. 교육이 즉 두세 가지 목적을 동시 실현하고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뭐야? 초등학교 때 맨날 적혀있는 거 그거 아니야? 뭐지? 어? 지덕체. 불가능한 거야. 그리스도 안 됐던 걸 우리는 하려고 해. 소롱에즈는 뭔만은 아닌데 만약에 그 목표들이 not mutually 서로서로 뭔마하지 않는 한 교육은 두 개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어. 거꾸로 그러면 그런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교육은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추구할 수 없다지. 주장 다음에 그 다음에 예시 계열이 나와야 되는데 for example, not. 진짜 드물게 본다. 수능 특강 교재 보다 보면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긍정의 사례야. 내가 흔히 얘기하는 부정적 사례, 대조 사례야. 검은 백조지? 검은 백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가능하지 않냐면 produce citizens, 시민들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목표를 삼는 거야. 어떤 시민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obey the state, 국가에 대해서 unquestioning, 어떤 질문도 않고 국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시민을 만들어내려고 목표를 잡아. 이게 이제 파시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produce, 또 어떤 목표? free spirit, 자유로운 영혼. 적폐를 해소하고 뭐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 여기도 잘 봐봐. 프리스피리트 다음에 후로 받아 넘겼지. 이게 이제 내가 비유법에서 초등학교형 영어 교재를 보니까 personification, 의인화 전술을 쓴다라고 했지.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의인화 계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 사람들은 뭐야? 동사로 퀘스천의 형광펜치라고 나봐. 그 사람이 헷갈린 게 이거 아닐까? 이 단어가 오래 나왔나? 확인해 봐야겠네. 명사로 퀘스천은 질문이지만 동사로 퀘스천은 뭐야? 의심하다, 의문시하다야.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퀘스천잉. 얘는 형용사로 뭐야? 호기심 많은이지. 이런 건 지금 수능이나 EBS 교재에서 이미 자주 반복됐던 거예요. 물론 모든 단어들이 이렇게 다 잡을 수는 없고. 자, 그럼 봐봐. 뭐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이라면 any proposal, 어떠한 제안이라도 숨어있는 관계대명사가 보이지? they encounter에 걸어 열고 걸어 닫고 그들이 맞닥뜨린 어떤 제안이라도 의심할 줄 아는, 의문시할 줄 아는 자,
그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를 만들면서 동시에 국가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거는 두 목적이 대치되지.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간 말이야. 만약에 그 목적들이 서로서로 뮤추얼리는 서로서로야 뭐뭐하지 않는 것이 아니면 1번 imperative 중요형용사지 명령적인이라는 뜻 말고 필수적인으로 외워도 필수적인이라는 뜻으로 외워주고 사실 imperative는 EBS 교재 학술용어에서 좋아하는 단어인데 필수적인 necessary에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근데 얘도 왜 내가 핵심 어원 총정리 수업을 하려고 하냐면 그래야 EBS 교재 학습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임페리 있잖아. 우리가 보통 사역동사로 메이크는 굉장히 뜻이 강한 놈이에요.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나오면서 목적어가 원형부정사 이하의 내를 일을 하게끔 강요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사역동사는 얘밖에 없어요. 근데 얘 친구들이 누가 있어? person, compel, impel 우리 밑에 각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oblige 얘네들은 똑같은 해석 구조이지만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지. 따라해봐. First come, bear, impel, oblige. First come, bear, impel, oblige. 여기서 나온 거야. 필수적인 이란 뜻이지. Impersonal 형광펜칠에. 자, Impersonal은 한국 학생들 머리에 잘 안 떠오르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떠올라. 인간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뭐야? 비인격적인. 이건 떠오르겠지.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은 안 틀려. 두 번째 뜻이 나오면 틀려요. 자, 이게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 연습에서 걸림돌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personal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subjective,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 있는 거야? 객관적인, 일반적인이라는 뜻이지. 요 뜻. 객관적인, 일반적인 뜻이 중요해요. 내가 분필을 살살하지. 제가 지우는데 잘 안 지워진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자, 제자이자 후배면 뭐해. 자, 봐봐. 자, 봐봐. 그러면 impersonal 그다음에 immersible 하면 스며들 수 있는 이고 irrelevant. 관련이 없는 이고 incomparable.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서로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이지. 자, not과 incompatible이 만났으니까 not, in이 부정부정, 이중부정이지. 그 목적들이 서로서로 뭐 할 수 있다면? 양립할 수 있다면이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 참 어렵지. 요거 중요한 출제 포인트고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아마 그런 얘기할 거야. 선생님 1.01인데 왜 이런 단어 훈련시켜요? 내가 얘기했잖아. EBS 교재 수능특강 1월 달에 나와서 수능특강 교재 처음 들어갔을 때 공부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 진짜 운명을 좌우하는 단어와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 단어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지금 뭐 1.1 수준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단어 특히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는 2011년 수능, 2012년 수능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출제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왜? 올해 수능 특강 교재에는 어떤 인이나 이미 붙은 부정의 접두사가 붙은 단어가 나올지 내가 미리 알 수 없잖아. 수능 완성 때까지 미리 다 예언해? 난 예언자는 아니야. 난 창조자일 뿐이에요. 자, 71번 연습 문제. 안 풀었던 사람은 잠깐 멈추고 5개의 문제가 있어. 항상 연습 문제는 뭐 우리가 얘기했던 비교 대조가 나올 수도 있고 인과관계가 나올 수도 있고 비유의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처럼 조건 제시가 들어갈 수도 있어. 자, 71번부터 들어가자. Our body, 나대의 법비구조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고 자, 이때 벗은 역접이지. 우리의 몸은 스트렝스, 강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뭘 먹느냐. 자, 맛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지. 우리가 그 음식을 소화시키느냐에서 자, 우리가 그 음식을 소화시키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튼튼해질 수 있다고 했어. 시뮬러리가 나왔지만 이때는 동호반복이야, 비유의 전략이야. 자, 몸과 우리의 our mind, 우리의 정신을 비교했지. 자, 우리 아직 본격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비유의 전략 중에 이거 뒤에 나와요. 응? A 대 B의 관계는 C와 D와 관계와 같다.
즉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먹어도 그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중요한데 우리의 정신은 그러면 여기는 뭐야? 소화. 이거는 이해 정도가 되겠지. A 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가 같다지. 자 그러면 자 봐봐 여기는 우리의 정신은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뭘 읽었느냐 누구 강의를 들었느냐에 의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이위 대 위치 우리가 뭐 하는 거? 아웃웨이 우리 이미 얘기했어. 웨이가 무게를 달다 말고 뭐가 있어? 동사로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내가 조심하라고 계속 몇 년째 지금 얘기하는 단어 어느 날 어느 순간 빈칸을 이렇게 보기로 나올 거야. 웨이트가 무게 말고 사전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어? 중요성이란 뜻이 있어. 중요성. 그러면 아웃웨이는 뭐야? 더 중요하다. 역시 EBS 단골 중요시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더 중요하니까. 더 중요하대잖아. 자 봐봐. 그러면 자 우리가 더 중시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리콜.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 이건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지. 리멤버라고 언더스탠드하고 똑같아? 회상하고 기억하는 거? 기억한다고 해서 아는 거야? 사막 호모 사막에서 정지용 수업을 들은 거를 기억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어? 노. 언더스탠드 답되지. 그럼 I told는 왜 답이 안 돼? 들은 건데. 배운 건데. 들었다는 얘기 배웠다. 아주 잘했어. 들었다 배웠다가 떠올랐다면 진짜 영어적 관점이 되는 거야. 여기는 수동태의 논리구조 하나를 수동태 보편 논리가 아니라 봐봐. 내가 태를 말하다라고 하면 be told, 듣다. 어떤 친구가 오르비 게시판을 보니까 문법 공부, 문법 문제, 어법 문제 나온 문제가 또 나온다는데 어떻게 공부해요? 답글 쓰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괜히 강의 선전하는 것 같아서. 자, 봐봐. 말하다, 듣다. 기출문제를 풀어야지. 아니, 기출문제 나오면 그럼 일단 기출문제를 풀어야지. 아니, 그 질문에 이미 대답이 있는데? 자꾸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을 봐요. 텔은 말하다, 비톨다지. 왜 얘기를 하느냐? 수능 역사상 제일 많이 나오는 모든 영어 문법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ask예요. 질문하다인데 얘가 뭐야? 분사구문으로 내도 얘를 좋아해요. 최소한 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 내신에서 ask와 관련 능동수동, 분사구문까지 포함해서 10번 이상은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질문하다 얘는 뭐야? 그럼 질문 받다지. 요청하다 요청 받다지. 그러면 여기 tell은 말하다면 be told는 뭐야? 듣다지. 했어? 아 잠깐만 미쳤구나. 그러면 give는 be given이 되는 뭐야? 받은 거지. 수동태의 논리가 우리말 구조하고 딱 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논리적 사고 연습을 해줘. 자, 준 것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뭐해? teach. 물론 learn이라고 써도 되지만 배웠다라고 할 때 be taught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found인데 이걸 이제 뭘 하나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아유 미친놈 죽여버려. 자, EBS 교재 보다 보면 find가 찾아내다인데 얘가 be found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어디에 봐서 발견했다 어디 어디에 있다야. be found. be found하고 장소가 결합이 되면 비동사 첫 번째 뜻 있다하고 똑같아. 더 재밌는 거는 요거를 find 다음에 oneself를 쓸 수 있어요. 제기대명사를 쓸 수 있다는 거야. itself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자. 아, 그다음 그래서 4번은 들은 거, 배운 거를 지칭하기 때문에 배웠다고 해서 전부 다 배운 거나 읽은 거랑 별 차이 없는 거지. what에 머무르는 거지. 72번. 자, 첫 문장이 개념 정의로 가지. 자, 개념 정의 서술 전략 중에 그것의 역할이나 기능, 임무 따위를 갖고 표현해 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잖아. 광고라는 것은 일종의 판매 행위라고 했지. 이거 개념 정의야. 4000 of years. 자, 기억해 봐. 구체적인 시간, 장소, 고유명사.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이때 for은 뭐뭐 하는 동안이 되겠지? 그런 건 안 적어도 돼. 뭐뭐의 경우에 for만 조심하면 돼요. 경험적으로 이후에 for도 좀 처음엔 틀릴 수 있다. 2등급 안정권으로 진입할 때까지는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there have been individual, 개인들이 있어 왔었어. 그 개인들은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시도 노력하다. try 다음에 ing가 나오면 시험사만 해보다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시도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뭐 하려고? The food. 자기들이 생산한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려고 시도하거나 오화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지금 열거형 예시의 기법을 썼지. 첫 번째가 후드야. 거기다가 A라고 표시해. 두 번째는 뭐야? 그들이 만든 끝. 이때 그것은 상품이지.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게끔 하거나 그 다음에 서비스가 나왔지. 보통 우리가 재화와 용역이라고 할 때 재화에 해당되는 식량과 처음에는 식량을 교환을 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노동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상품을 교환을 했겠지. 응? 도자기만을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저는 몸으로 때울게요 라고 하는 서비스 직종이 등장을 했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수행하다 퍼폼이 되겠지. 자, 컨펌은 형태를 맞춰가는 거, 수능 순종하다, 퍼시스트는 지속되다, 디맨드는 요구하다. 73번 들어가자. 자, 비교대조로부터 출발하면서 개념정의지. is based on. 자, 과학과 pseudoscience가 뭐야? 사이비 과학 사이에 가장 으뜸되는 경계는, 자, 요거는 내가 지금 몇 년째 얘기했기 때문에 웬만한 영어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할 거야. 필기도 똑같이 할지도 몰라. notion. 이거 세 가지 뜻 동시에 외워놔야 아카데미 잉글리시에서 되게 좋아하는데 관념, 개념, 생각. 뭐라고 했어? 관념, 개념, 생각. 세 가지 말 따라해. 관념, 개념, 생각. 관념, 개념, 생각. 자, 봐봐. 그러면 자, 과학과 사이비 과학 사이에 이 문제 의도적으로 지금 내가 날카롭게 내려고 노력했던 문제인데 이거 맞은 사람 시험 봐도 만점은 아니더라도 1등급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봐봐. 과학과 사이비 과학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자, 그럼 여기는 notion. 관념이야, 개념이야, 생각이야. 응? 그것은 자, 개념이지. 이때는 개념이에요. testable. 이때 testable이 증명할 수 있고 refutable. 반박할 수 있는 명제라는 개념이 있냐는 거예요. 즉, 과학과 사이비 과학사 이게 바로 칼 포퍼가 주장한 거예요. 역사주의의 빈 곳. 우리나라 교수들이 다 읽었다고 자처하고 있는 열린 사회 적들에서 유토피아주의, 칼 막스 레닌주의가 왜 사이비 과학이고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할 때 바로 표현했던 게 이거예요.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구별할 수 있는 경계는 이거 EBS 올해 교재다. 올해 수능 완성에서 나왔네. 자, 그것은 바로 증명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는 명제에 관한 개념이 있냐는 거야. Specifically, 특히지, 대표 사례지. 만약에 어떤 이론이 사이언픽 멍멍아 딱 나오고 자 그것이 만약에 어떤 과학적인 것이 그것이 스페시파이 과학적인 그러면서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 접속사지 어떤 이론이 과학적일 수 있는데 그럼 전제 조건이지 뭐한 경우에만 이론이 과학으로 사이비가 아니게 아닌 칼 포퍼의 기준에 진짜 과학이 되는 거야 이건 칼 포퍼의 생각이야 이것도 뭐가 그것을 오로지 specify. How could it be refuted? Could it be refuted가 보인다라고 했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반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반박할 수 있는지를 specify. 너는 내 말 들어봤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자, 예전에 내가 우리 학교 꽤 유명한 학원 강사 중에 하나야. 선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왔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칼 포퍼 무슨 얘기를 좀 하는데 자꾸만 검증 가능성. 틀렸는지 증명할 수 있는 실수했다. 반증 가능성 반박 사례로 그러니까 검은 백조를 드러낼 수 있는지 반증 가능성이란 말만 자꾸만 떠들더라고 내가 반증 가능성하고 난 나도 모르게 검증 가능성이란 말을 동시에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었지 그 선배는 영어책으로 칼 포퍼를 온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 소개되어 있는 칼 포퍼에 관한 글을 읽은 거라고 응? 칼 포퍼는 이 두 개를 동시에 과학적 명제의 기본 요건이라고 했어요 그때 칼 포퍼가 또 유명해진 이유가 뭔지 알아? 칼 포퍼가 바로 아인슈타인을 지지했어요 물리학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설령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인가? 몰라 그 논문이 과학계에서 뒤집어졌거든 그런데도 칼 포퍼가 옹호한 거야. 왜 옹호했는 줄 알아?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견이 되면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어디에서 부분 개개의식을 확인할 거라는 자기의 명제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과 반증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해 줬어요. 즉
아인슈타인의 위대함은 자기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약에 맞다면 어느 날 뭐가 맞는지 틀린지 실험 방법까지 제시한 거예요. 반면에 칼 포퍼가 내가 이제 추측한 논박이라는 논문을 읽었을 때 얘기인데 앞부분에는 위대한 과학자로 누구 위대한 사람으로 누구를 존경하는 줄 알아? 왜냐면 논문 모음집이기 때문에 젊은 습기의 견해가 있어요. 그럼 위대한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아? 찰스 다인, 진화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로이드. 프로이드를 왜 위대한 과학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이전에 프로이드와 칼 막스 이전에 모든 우리가 위대한 과학자라 사실 그 사람들 직업은 과학자가 아니었어. 과학자로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의 아니면 과학자라는 직업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게 아니었으니까. 왜냐면 철학자, 수학자들이 다 구별 안 된 거랑 똑같아. 근데 세 사람을 거론했던 논문이 있어요. 찰스 다인, 그 다음에 프로이드와 칼 막스야. 그러다가 나중에 칼 막스와 프로이드는 까대. 뭐 그 이유가 독일과 원래 이제 칼 포퍼가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활동을 어디에 가서 해? 영국에서 해요. 그러니까 찰스 다인은 좀 덜 깠겠지. 그런 생각도 해 개인적으로. 반면에 프로이드 오스트리아 출신 독일의 우방국이잖아. 망명 안 했거든. 망명은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프로이드가 프로이드 제자는 미국에서 활동했는데 이상하다. 프로이드와 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관계가 떠오르지 않네. 어씨 나 프로이드 전기도 읽었는데 젠장. 이게 공부해도 다 쓸데가 없는 거야. 반면에 칼 막스는 독일 사람이었잖아. 그치? 근데 왜 둘을 칭찬했는지 알아? 그 이전의 과학자들은 관찰 가능한 위대한 뭐 갈릴레오고 칸트고 뭐고 관찰 가능한 현상만 고민했다는 거야. 하지만 프로이드는 우리의 심리상태 우리 내면의 의식세계가 보여 안 보여? 관찰 불가능한 칼 막스의 위대함 경제현상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가시적인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위대한 과학자라고 했어. 근데 아인슈타인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걔네들이 다 틀린 거예요. 검증 가능성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봐봐. 만약에 어떤 이론은 과학적일 수 있는데 자 뭐 할 경우 그 과학 이론이 어떻게 하면 자기 이론이 could be refuted 반박되어질 수 있는지를 specify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때 내 이론이 설명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있는데 이런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지 않으면 내 캐피탈 이론은 틀린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게 뭐야? 뭐처럼이야? 동호반복이 아니지. 온이프 전제조건을 다는 거지. 스스로 검증 가능할 수 있는 명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즉 이론의 하위 명제가 그 이론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명제를 뽑아주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칼 포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폭넓게 받아들인 견해가 아니야. 왜냐면 상당수 이론은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학이라고 전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화된 게 아니야. 전제 조건이 된 거야. 그것도 내가 또 배경지식 차원의 뭐를 칼 포퍼의 반박 그 반증 가능성이라고 하지. 근데 개인적으로 또 내겠냐는 거야. 수특 교재지만 안 내지. 나 같으면 안 돼. 자, 74번. 인간은 the slave of custom. 자, 뭐를 이때 custom 관습이지. 관습이나 어떤 습관의 노예야. 잠깐만. 사실적 표현이야, 비유적 표현이야. 우리가 여행은 생각의 산파라고 얘기했을 때 은유법이라고 했지. 자, 봐봐. 여기도 인과관계를 따지면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야. 인간은 관습의 노예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은 관습의 노예라고 하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야. 관습이 인간을 구속하고 제한하고 속죄한다는 거지. 이쪽이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가 되지. 했잖아. 논리적 사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또 구조 또 나왔지. 이비스 규제도 맨날 나오는 거죠. 투에다 동그라미 초 목적 결과 정도. 서치된. 감탐은 와세오순하고 똑같다라고 했잖아. 인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익스텐드 어느 정도까지 관습이나 습관 사회적인 어떤 통념의 노예가 되는 존재냐면 이분 대표 사례지. 심지어 in the most common of occupation 가장 흔해 빠진 직업 그냥 회사원 그러죠. 공무원 뭐 그런 것도 요즘 또 공무원이 짱이니까 봐봐 가장 흔한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직업에서 가장 흔해 빠진 그런 직업에서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개선사항조차도 이제 어렵기를 내가 벌써 느낌을 전달해줘 버렸네. 채택될까 채택되지 않을까. 자, 관습은 전통이지. 전통이지. 개선은 변화고 혁신이고 개선이지. 받아들여 받아들여지지 않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부정적 보기가 나오겠지.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그러면 relationship benefit. 이게 이제 대충 해석이 꼬이는 친구들에게 동의어 고르게끔. improvement 나왔으니까 원인 결과잖아. 원인 결과잖아. 원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분을 썼다. 어? 자, benefit 안 되고. 그 다음에 real opposition. 거의 반대가 없다. few를 less는 부정문 취급이니까 얘도 제거. 자, 대다수가 받아들인다? 정반대 결과지. 뭐를? hesitation. 망설이고 reluctance. 꺼리게 된다는 거지. 75번까지. 슬슬 속도가 빨라지는 게 느껴지지? 자, if에 대해 내모치고 만약에 첫 문장에 if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글의 분위기는 뭐라고 했어? 소재, 상황, 배경. 저거 네모치고 소재, 상황, 배경. 만약에 자, 네버라고 에럴이 만났으니까 이때 not error.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에럴이 아니지?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다리를 전혀 쓰지 않아. 심지어 even in the house 괄호를 걸어다도. 자, never used와 went around가 이어지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다리를 자, 우리가 다리를 전혀 쓰지 않고 심지어 집에서조차도 집 내부도 걸어다니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즉 다시 말해서 sitting on the fair of a roller skate. 걷지 않고 집 안에서도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거야. 아니면 뭐 스티븐 호킹 아저씨처럼 뭐 자동으로 움직이는 휠체어로 탄다든지. in time에 동그라미 치고 제때 제 시간에야 얼마 후에야. 조건절과 주절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인타임이 걸어 들어갔으니까 시간의 경과 T1, T2 원인 결과의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얼마 후에 그렇게 되면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은 가정법이 보여? 자, 조건절의 never use. 그 다음에 went around. 그치? 그 다음에 주절에 우리가 보이지? 가정법 과거. 대조 사례의 기법을 쓴 거지. 그치? 인류는 아마 the use of rag. 자신이 갖고 있는 원래 직립보행 존재를 통해서 에렉투스 사피엔스가 등장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다리의 사용도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했어. 결국 그러면 다리 그 자체는 might very well 형광펜치래. 자, 이 강의는 뭐 437 1.0 시대 때부터 유명하게 쌈박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재밌는 것만 하면 얼마 전까지 어치고 보는데 내 해석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더라고. 아직 사전에는 수록되지 않았는데 받아들이더라고. 모든 이제 대한민국 참고서들이. 자, 메이웰 뭐야? 뭔마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뜻이 떠오르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 배운 거예요. 응? 메이웰. 뭔마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해석이 꼬이는 문장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요. 웨일이 뒤에서 앞에 있는 메일을 꾸며준다고 생각해봐. 충분히 가능하다. 뭔마 하는 것도 당연하다. 따라해봐. 충분히 가능하다. 뭔마 하는 것도 당연하다. as가 들어갔으니까 비교의 대상 as b가 생략돼 있을 수 있어요. 비교의 대상 생략될 수 있다고 했잖아.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게 더 낫다. 아이고. 자, 조심해. would, could, might, would, could, might, would나 could나 might가 나오면 가정법일지 조심하라고 했지. 비하느니 내가 차라리 A하고 말어. 나오는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비하느니 내가 차라리 A하고 싶다라는 것은 비하고 싶다야 비하기 싫다야. 비하기 싫다지. 근데 문제는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게 may well이야 might well이야. might well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might as well이 됐을 때 비하느니 내가 차라리 A하고 싶다 절대 비하기 싫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A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하는 게 더 낫다는 것에 대한 약한 정도 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마무리. 충분히 가능하다. 뭔마 하는 것도 당연하다. 비하는 것보다 A하는 게 더 낫다. 비하느니 내가 차라리 A하고 말지 절대 비 안 할 거야. 자, 잡아줘. 그러면 여기는 might very well, may well의 약한, 정도가 약한 게 나왔지. 그렇게 되면 결국, 왜? 가정법이니까 그럴 개연성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지. 인간의 직립보행을 완전히 포기하는 단계가 도래할 거냐는 거예요. 결국에 가면 다리 그 자체는 she's to be, 이때 be가 내가 드물게 나오는
비동사 세 가지 뜻. 있다, 이다, 되다. 네 번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응? 이것도 영어 원전사인 거야. 응? 자,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면서 원인 분석하지. 다리의 역할과 기능이 was not exercise. 행사하고 발휘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야. So does the person, so does the person, so does the person, so do, na do, so I do, yes I do라고 했잖아.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앞에 세 줄이 사실이야 비유야? 비유지? 비유지? 자, 어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냐면 심플, repetitive job, 소박하고 반복적인 일에만 satisfied with,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일은 어떤 일이야? 그 일이 결국 아, 이때 휘치메이크가 인과관계를 만든다. 자, 아주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반복적인 일이 인과관계 출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 비유라고 했어. 비유와 예시는 달라. 자, 빈칸 느낌 같은 걸 때 앞에 이만큼 비유 나오고 뒤에 두 줄만 결론 나왔어. 그럼 빈칸 느낌 복 고를 때 비유에 있는 단어 고르면 오답이야. 자,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일만에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럼 어떤 능력이 돼야 될까? 우리 이미 내가 논리적으로 배치했잖아. 항상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게 이분법적 사고이에요. 몸이 있으면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으면 영혼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있지. 지금 앞에 있는 건 뭐야? 육체지. 그중에서 다리지. 그럼 반복적인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럼 뭐가 될까? 시간을 빨리 흐르게끔 만들어버려? 자, few things. 몇 가지를 잃어버리는 것을 쉽게 잃어버릴 거다. 그 다음, no demand for intelligence. 자신의 지능, 즉 지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반대말, 정신적인 것, 살아남지. No difference in achievement test. 성취도 시험에 별 차이가 없어.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제를 중심으로 하는 시제 판단력이라는 또 아주 독특한 제목의 논리독해 서술 구조를 좀 보게 될 거야. 미리 풀어보고 연습 문제까지 풀어봐. 이제는 슬슬 이제 딱 목표 도달했다. 그렇지? 목표 도달해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개념 설명 풀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 풀고. 개념 문제 풀고 연습 문제 풀고 이제는 10개씩 딱딱딱 나가면 20강. 근데 왜? 다음이 9강인데? 시간이 남네? 왜 남지? 어? 뭔가 좀 이상한데? 고민 좀 해봐야겠다. 자, 고생했어. 화이팅!